아주 맨날이 버리 지하와 빈미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새롭게 시작을 해봅니다. 저는요 마이맨션의 집사녀입니다. 인사드리겁니다. 네, 제가 잠깐 내려갈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이 라이브 방송을 틀었어요. 마이맨션 촬영하러 왔거든요. 지금 오늘 가을 햇살이 너무 따사로운데요. 이곳은 청주 흥덕구 지동동에 있는 예쁜 마이맨션입니다. 와, 오늘도 뭔가 독특한 느낌의 집이 느껴지시나요? 네, 오늘의 집의 포인트는 일단 집에 이렇게 차양이라고 해서 캐노피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안에 다락방도 있는데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지금 내부 스케치를 하고 계셔서 일단 외부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보실래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자랑을 많이 하셨던 건데요. 아, 여기 리모컨이 없네. 아쉽네. 여기 보이세요? 이게 그 캐노피 차양이라 그래서 뭐 빛을 가려주기도 하고 비나 눈이 오는 것도 다 이렇게 물받이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건데 자동이래요. 그래서 이 집에 리모컨이 무려 5개가 있습니다. 5개. 5개로 누르면 불도 켜지고 이렇게 차양도 벗고 저희 감독님이 갑자기 출연하셨어요. 괜히 방송할 때 방해가 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도망갈까봐요. 저희는 도망을 가야 될 것 같고 옆으로 오면 여기는 바비큐를 먹을 수 있는 큰아들님이 사오셨다고 그랬죠, 피디님? 네, 사오셨다고 하는데 사다만 놓고 쓰질 않고 있다고 애물단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여름밤에 바비큐 구워 먹으면 좋겠죠. 오늘 여기가 어디 있는 집이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아, 여기는요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인데요. 청주역이랑 별로 멀지 않고 MBC 충북, 그 청주방송국이랑도 가깝고 지웨시티? 그쪽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시내랑 근접해서 전원생활하기 정말 좋은 곳이죠. 저희도 밥도 한 5분 거리에 석갈비 먹으러 갔다 왔어요. 엄청나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되게 예쁜 게 아까 오는 길에 예쁜 둘레길이랑 그 나무 단풍 있는 길이 있었거든요. 거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보시죠. 그 라이온킹 바위도 피디님이 연출해 주셨어요. 보시면은 저기도 둘레길이고 이쪽도 예쁜 단풍길인데 저는 사실 이쪽이 더 예쁜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도 좀 가을 하나요? 여러분 채팅 많이 해주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아, 아무도 엄청 혼자 쇼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한 명이 보고 계셔요, 한 명이. 그러면 그분이라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놨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저희 우네 씨가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멍때리는 우네 씨. 우네. 멍우네. 멍우네. 여기 왼쪽. 네, 여기. 여러분, 너무 예쁘실 거예요. 짠!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사실 너무 기분 좋았던 거는 집을 올 때 이 길을 차를 끌고 이제 피디님이랑 왔거든요. 근데 길목이 너무 예뻐요. 이건... 하늘도 엄청 파래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잠시 감상해 보시죠. 제가 BGM을 틀어드릴게요. 가을 아침. 미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와, 너무 좋다. 오늘 날씨도 좋아서. 가을. 예쁘다. 가을이에요. 마이맨션이 여름에 시작을 해서 파릇파릇한 걸 담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뿅. 노랑노랑한 걸 담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자. 네, 좋아요. 저희가 보이시나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또 오늘도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이라 다들 분주하다고. 벌써 퇴근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4시, 3, 4시쯤 되면 슬슬 벌써 퇴근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불금을 즐기시러 가나요? 라뷰는 늘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와 주시고 마이멘션은 항상 즐겁게 보고 계시죠. 집 후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이영락 아나운서께서 아주 좋은 집에 살고 계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네, 저도 들었습니다. 초대를 해주시죠. 마이멘션이 한 달 후에 달려가겠습니다. 저희 꼭 집, 저희 좋은 집 있으면 소개시켜주시면 저희는 언제나 찾아가서 열심히 본답니다. 벌써 세 분이 보고 계시네요. 아, 와우!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저희, 아니 오늘도 촬영했는데 이제 정말 마이멘션 주인공분들께서 우리 집 말고 더 좋은 데 있다고 막 아름아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항상 마이멘션 촬영하고 나면 작가님께 이렇게 문자나 전화나 연락이 온대요. 너무 잘 나왔다고, 심지어 젊게 나왔다고 저번에는, 그쵸? 저희는 보통의 집을 아주 아름답게 찍는 재주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많아서요. 제보만 해주시면 아주 예쁘게 찍어드립니다. 그럼요. 일단 영락 아나운서님 댓글 먼저 가볼까요? 지금 굉장히 예쁘던 첩보가 있는데 꼭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네, 제작진 연락 이메일 항상 생방송 중에 나가고 있죠. myhouse3040@gmail.com입니다. 쉽네요. myhouse3030? 3040. 아, 3040. 3040 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아시겠죠? 이제 아파트에 가셔서 사신다고. 아쉽다. 아파트. 아쉽네요. 저희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저희가 네. 해드릴 텐데. 질문 안 하고 그냥 저희 보고만 계시네. 그러게요. 근데 어떤 분이 기억에 남았던 분이 계시는데 저희 보고 인형 같다고. 우리 인형이야? 네.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없네요. 저런. 우리가 이렇게 풀샷을 계속 찍는 이런 걸 보고 계시는 분 두 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보시지? 오, 또 세 분이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흥덕구. 지동동. 저희 그럼 한번 경제통상부 장관께서 허락지 않으신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가서 쫄라볼게요. 갑자기요? 저희 마지막으로 집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이렇게 단풍길이 있고요. 너무 예쁘죠? 남미에서도 보신다고요? 정말? 아니 근데 저번에 남미 분 보셨어요. 그래서 막 되게 어려운 영어를 막 쓰셨어요. 영어가 아니라 그 나라 말. 그래서 해설을 못해서 인사를 못했어.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진짜 가을 햇볕이 엄청 뜨거워서 막 아우 덥다 할 정도였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가 오늘 했던 집은 조금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두 노부부께서 되게 정성 들여 지은 집이고. 그쵸. 여기가 이제 막 재개발을 해서 분양도 많이 받고 이제 이러려고 하신대요. 아무래도 청주 GLCT 근처여서 그 시내 쪽이랑 한 10분 안팎으로 왕래가 가능해서 전원 생활을 하시면서 도시 생활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도로를 이제 만들 거라고 합니다. 도로가 네. 왜 뭘 하셨구나. 저도 조금 적자에 당하겠는데 괜찮아요. 집이 예뻐서 괜찮아요. 네. 집이 여기부터 괜찮습니다. 그렇죠. 마이멘션은 집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택지 개발을 이 네. 주인분께서 다 하셔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주인공분께 네. 저기 계시고요. 저기 나와 계시네요. 네, 저희 라이브 방송하고 있었어요. 집이 되게 회색 빛깔인데 되게 조화로운. 그러니까 또 지붕은 또 살짝 옛날에 기와 지붕 같은 뭔가 그런 지붕 같기도 하고. 도로 없음. 여기 모셨구나. 도로가 없는데 차는 다녀요. 집 지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게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예전부터 이 땅을 좀 소유하고 계셨고. 맞아요. 네, 여기 택지 분양을 2,000평가량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계시니 알아보실 분은 지동동으로 오십시오. 네. 오시면 여기 이제 주민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여기 그러면은 아예 오늘 주인공 분께 여쭤볼게요. 아버님, 저희 생방송 중인데
지금 여기서 집 지으려면 대략 얼마 정도 드냐고. 아, 그래요. 토지하고 집은 어떻게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텐데, 토지 가격하고 집하고 한 3억 5천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택지가 다른 택지보다 좀 좋은 점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GLCT하고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는, 인접되어 있는 그런 위치가 되죠. 그런 부모산 자락이 있어서 등산 가기도 좋고, 둘레길도 있고, 옆에 저수지도 있고, 생활 여건은 불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아파트 한채 값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그렇죠. 아파트보다 여기가 더 좋다 이런 것도 있으시잖아요. 아파트는 그 자기 소유물이 별도로 없는데, 이건 토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 환경보다는 이 단독주택이 된 환경이 훨씬 쾌적하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안개도 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서리 내린 것이 쫙 보이더라고요. 전망이. 이슬도 맺히고. 예, 그렇죠. 너무 좋으시겠다. 예, 서리 내리기 전에 계속 이슬이, 이 잔디, 이런 잔디밭은 내리셔서. 그랬구나. 아파트에 있을 땐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게 많겠네요. 예, 예. 마이맨션을 1박 2일처럼 한번 잡아보죠. 새벽과 밤을 한번 느껴보. 저는 피디님이랑 같이 계속 있는 걸 좋아해서, 일하는 걸 좋아해서 자꾸 계속 1박 2일로 가자고 하네요. 1박 2일로 가자고 그러고 촬영 잡혀달라고 계속 쫄르는데, 피디님은 그렇죠. 쉬고 싶으시죠, 사실. 우리 감독님도 힘드시고. 네,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네, 이제 또 일하셔야 돼가지고요. 끝까지 봐주신 저희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생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 다음 주. 감사합니다. 마이 메이션. 이거 어떻게 끄니? 제가 꺼드릴게요. 안녕. 어디 있지? 좀 햇빛 때문에 안 보였어. 그리고 얼굴. 저장.